여기 몇 단원이야? 보도록 할게요. 14단원이네요. 14단원에 시장 가격 변동 요게 마지막 1학년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자, 이것만 하면 사회가 일단 한번 하는 건데요. 문제도 풀고 시험 대비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론 수업은 한번 다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름방학 때 요거를 했어요, 우리는. 자, 우리 수요 곡선 배우고 수요량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공급량 봤어요. 이번에는 수요량이 아니라 그냥 수요의 변화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요는 왜 변하냐? 수요 변화 볼게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져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요. 수요. 어저께 우리 배웠던 건 수요 곡선 상에서, 이거 봐봐.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였지? 곡선 안에서. 그지? 근데 오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자체가 움직여.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 얘기해. 수요 변화의 요인은 뭐냐? 이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랬죠? 소득이 변화해요.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해요.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어요. 인구 수가 변화하고요. 미래에 대한 예상 변화 등으로 수요가 변화합니다. 일단 대체재랑 보완재를 하도록 하자. 대체재 용도가 비슷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제외하여. 예를 들면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있어요. 우리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 닭안 먹잖아, 그지? 뭘 먹겠어? 돼지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죠? 그리고 또 커피와 녹차. 커피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두배 비싸죠. 그럼 녹차를 먹는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고기 쌈싸 먹는데, 그죠? 상추가 겁나게, 우리 여름에 보면은 어쩔 때는 상추값이 폭등하고요, 어쩔 때는 깻잎값이 폭등을 해요. 어쩔 때는. 왜냐면 이 농촌에서 저걸 심는데, 저거를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무슨 다 의논해서 심어? 아니야. 올해는 잘못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깻잎을 심어볼까? 이래서 깻잎을 많이 심으면 깻잎값이 폭락하는 거고, 그지? 대신 상추를 덜 심었으니까 상추는 완전히 대박 나는 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대체재라고 그래요. 이런 거. 용도가 비슷해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의 재화를 우린 대체재라고 그래요. 보완재 볼게요.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가 그런 관계냐면,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커피하고 프림 있잖아요, 그죠? 커피 산 만큼 프림도 살거 아니에요. 몰라? 왜 깜빡깜빡 거려? 몰라? 프림? 프리마? 몰름? 왜 그걸 몰라?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아메리카노만 먹어? 스타벅스 커피만 알아? 이거 특정, 나 이거 프리마.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이 프리마를 모른단 말이야? 자판기 커피에 커피가루 넣지, 설탕 넣지, 그 다음에 이 프리마를 넣어요. 그래서 싼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도 일회용 믹스 커피 에는 이 프리마랑 커피랑 설탕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사서 먹는 시대가 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경제 얘기할 때는 커피와 프림이, 그치? 커피와 프림 여기다 써줄래? 프림이 보완제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커피만 사갈 수는 없, 커피만 먹진 않잖아요. 얘도 타서 먹어야 돼서 얘도 팔려요. 그런 걸 보완제라고 그래요. 보완제. 기호. 좋아하는 걸 기호라 그래.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기호 변화, 그죠? 자, 미래에 신제품이 출시할 거야. 만약에 뭐 자동차다. 자동차인데 예를 들면 뭐 A 자동차가 있는데 2016년형이 나올 거래. 그러면은 지금 2015년형 자동차를 사고 싶니? 안 사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2015년형은 가격이 하락이 될 거예요. 그죠? 미래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라는 게 돌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수요 변화 요인. 잘 여기다 완전히 별표를 쳐놓을게요. 잘 보세요. 공급 변화 볼게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는 거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변하면, 그죠?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거. 공급, 작아져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 변화는. 언제 공급이 변화하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거나, 생산 기술이 변화하거나, 공급자 수가 변화하거나, 미래의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한 예상이 있으면 공급이 변화합니다. 생산 요소 볼게요. 우리 생산 요소는 뭐예요?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그죠? 생산 요소예요.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료 1번. 연관제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 변화 볼게요. 자, 우리 대체 관계에 있는 건 커피랑 녹차가 있어요. 보완 관계에 있는 건 설탕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죠? 커피값이 상승합니다. 커피값이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커피의 수요량 먹고 싶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죠. 그죠?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녹차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대신 또 보완 관계에 있는 설탕은 수요가 덩달아 감소하겠죠? 맞아? 커피가 안 팔리니까 설탕도 안 팔려요. 한제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면 대체제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제화의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대체제의 수요는 감소할 수가 밖에 없어요. 얘는 반대로 놀아요. 뭐가? 대체제는 반대로 수요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해요. 근데 보완제는 같이 되겠죠? 보완제. 한제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면 보완제의 수요도 감소해요. 반대로 한제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요량이 증가하면 보완제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생산 요소 가격 변화 볼게요. 자, 보자. 원자재의 가격하고 임금, 이자들이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게 곧 상품 가격에 포함될 거잖아요.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다. 지금 많이 만들어 놓자 하고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 임금, 이자 등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은 만들면 안 돼. 그저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반면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죠? 쉽죠? 쉬워요. 시장 가격의 변동 보도록 하자. 수요 변화. 우리 수요량이 아니야. 그냥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 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 가격을 볼 거예요. 수요 변화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랑 수요가 감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언제? 변동 요인을 볼게요. 우리 수요 소득이 증가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 아빠의 월급이 두배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빠가 보너스 타왔어. 그러면 소고기 사 먹으러 가야 되겠지? 그지? 수요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만약에 대체재. 대체재는 뭐라 그랬어? 커피랑 녹차 관계라고 그랬어. 커피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녹차 회사야. 녹차 회사는 어떻게 대박이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겠죠? 그죠? 보안제 가격이 하락하면, 자, 지금 아까 커피랑 설탕 관계였어. 커피 가격이 떨어졌어. 커피 가격이 떨어졌어. 우린 설탕 회사인데.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설탕 잘 팔리겠지? 커피 많이 사 먹으니까, 그지? 그죠? 또 기대나 기호가 상승했어. 야, 갑자기 기호 상승. 커피를 많이 찾게 돼, 그지? 그죠?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 사람들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거야. 또,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는 증가하겠죠. 변동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이 여기였죠? 균형 가격은 요거죠.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거 봐봐. 균형 가격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상승을 하죠. 균형 가격이 절로 가면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저게 만약에 이동을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니까 균형 거래량도 상승하겠죠. 둘다 이동하게 됐어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둘다 가격도 하락하고, 그죠? 가격도 여기 줄어들었죠? 여기서 일로 가격도 줄어들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게 될 자, 수요 감소 볼게요. 이거의 반대예요. 소득이 줄었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보안재 가격이 상승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는 설탕 공장이야. 우리 설탕 공장. 응? 설탕 공장이야. 우리 설탕 공장. 사람들 소득이 감소하면 설탕이 팔리겠니? 수요가 감소하겠죠. 대체재. 우리 설탕 공장 설탕을 대체? 뭐, 그 설탕, 그살안 찌는 설탕 그런 거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지? 그 설탕 뭐라 그러냐? 아씨. 여기 그렇게 쳐도 있으려나? 비싼 설탕? 아, 나
유기농 설탕? 태국 유기농 설탕? 모르겠다. 그 다른 거 뭐 있지? 여기 보세요. 뭐 대체제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거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지? 그걸 사 먹지 설탕을 사 먹겠어? 그죠? 보완제예요. 보완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이 팔리겠어? 안 팔리겠죠. 설탕을 싫어하게 됐어요. 기호가 하락했어. 그죠? 인구가 감소해서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자, 공급 증가를 볼게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을 많이 하게 돼요. 이때다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설탕 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설탕 공장에서 일하는 설탕의 원료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그죠? 월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 은행에서 이자, 저기 뭐야, 돈을 꿔왔는데, 몇 억을 꿔왔는데, 그죠? 이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자가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임금이 오르기 전에, 그죠?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또 설탕 공장인데 설탕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공급을 증가되겠죠. 또 공급자 수에 옆에 설탕 공장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또 상품 가격이 인하가 예상이 돼요. 그럼 공급을 증가해? 지금 많이 팔아야 돼서 그래? 이거는 별도로 한번 체크해놓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건 외워야 돼요. 마지막 건 좀 어렵네요. 여기 있네.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게 돼?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하락하게 되겠죠. 여기 공급 곡선이 옆으로 가면 뭐예요? 가격은 그죠? 가격은 여기 있던 게 떨어지겠죠. 수량은 늘어나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미래 아까 이거 볼게요. 미래 가격이 반대예요. 공급 감소를 볼게요. 미래의 상품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떻게 현재의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래요. 이것도 잘 보세요. 미래의 상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급을 줄일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보자. 내가 지금 이 빨간 거랑 파란 볼펜 만드는 공장 사장인데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어. 물건은 꼴랑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두 개야. 근데 이거 가격이 오른대. 이거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팔어? 너 이거 팔을 거야? 만들 거야? 아니야. 조금 이따 팔으면 더 높아지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알겠죠?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급을 줄여요. 현재의 공급을 줄여요. 말이 말장난이 좀 어려워요. 알았지?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건 미래의 가격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 나중에 팔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요. 미래의 상품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팔아야 되겠죠? 나중에 팔면 손해잖아요.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될 시장 가격의 기능을 볼게요. 시장 가격은요, 이런 기능 등을 합니다. 경제 활동의 신호등 역할도 하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합니다.